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학교는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비롯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강화했습니다. 백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생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태권도를 수련합니다. 한국 생도들은 태권도가 낯선 프랑스 생도들을 도와주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생도 200여 명과 상호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37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생도들의 방한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생도들은 사관생도생활관인 충영관에서 함께 숙식하며 스포츠 교류 행사, 그리고 문화활동과 같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전투체력단련 프로그램과 체육활동을 익히는 시간을 갖고 경주 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욱 알아갔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진행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프랑스 육사 방한을 계기로 두 학교는 생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도 상호 교환학기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환 학교장은 이러한 교류 활동이 양국군에 대한 이해와 군사적 신뢰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사관학교에서의 일정을 마친 프랑스 생도들은 서울로 이동해 전방사단과 6.25전쟁 전적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